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소위 뜬다는 지역에서는 털을 닦아놓은 중소상인들이 쫓겨나고 다시 상권이 침체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신촌 홍대 일대와 북촌, 서촌, 대학로 등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는 6곳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각 지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꾸려지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우선은 거버넌스, 지역의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우선 돼야 한다고 이 대책 출발할 때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시는 시범 지역 6곳에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건물주와 임차인, 지자체 간 상생 협약을 추진합니다. 상생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시, 군은 가로 환경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또 시비 199억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핵심 시설도 조성합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 발표한 장기안심 상가도 종합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장기안심 상가는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물주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8억 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75%까지 15년 동안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융자하는 자산화 전략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중소상인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